오, 잠깐만. 깜짝이야. 오, 얘는 또 왜 일어나? 헬기 떴다. 하필 나 자고 있을 때 헬기가 뜨냐? 오, 야, 야, 야. 그래서 일단 재단 소책은 다 읽었고 음식을 가져옵시다 이제. 음식, 음식. 주유도 터자. 튀어. 야, 조심, 조심. 슬슬 재단 조책도 익었으니까 휴식 대신에 애들 옷 벗기죠. 찢자. 루비 맵은 보고 버려. 조금 모자르거든요. 자, 봅시다. 비타민 먹고. 아, 그러니까 이것들 무거워지는구나. 가방에 있는 물건들도 임시로 살고 있는 곳에 좀 옮겨놓고 작업을 해야겠네요. 무거워지겠네, 잠깐만. 자, 일단 내가 좋아하는 장소. 에헤, 이것도 냄새 싹 맡고 와버렸네. 계속 오는 건 아니겠죠? 어? 경광등 차. 각이다. 경광등. 저 경광등하고 제 모험에서 친해져야 될 겁니다. 경광등. 가방에 있는 것 중에서 무거운 것 좀 내려놓죠. 대원망치는 필요할 때가 언젠가 있으니까 일단은 비상실을 대비해서 챙겨 넣어놓고. 됐다. 이 정도 공간이면 좀 줄었나? 아, 대원망치 버려. 당장 필요 없겠지. 됐어. 저기다 천을 담아야 돼가지고 공간이 많이 필요하대. 갑시다. 좋아요. 지도 보고 버리고요. 얘들 옷도 다 찢어. 다 찍고요. 자, 이제 슬슬 주유소로 직진하죠. 요게 살아서 움직일까? 요런 게 가짜 시체던데. 일단 주유소요. 좀비는 적당히 있어. 좀비 부르는 주문을 한번 외워볼까? 나와라. 여기서 좀 사냥을 하고 가죠.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옷 찢으면 더 기다려. 옷 찢어요? 됐어.
다치죠? 맞다. 내 옷들에는 즐겨찾기 해놓죠. 소중하기 때문에 얘네들. 자, 여기도 후딱 음식을 챙겨볼까요? 음료수? 와, 음료수 엄청 많네. 맞다. 몸무게 좀 봅시다. 콩의 효과가 뭐야? 이것밖에 안 찼어? 아니, 아까 그렇게 먹었는데? 너무 경건하게 싸웠나? 몸무게가 생각보다 안 차네요? 바로 75kg 찍을 줄 알았더만. 에헤. 담배랑 라이터? 좋아요. 이제 안쪽에 가서 조금만 더 챙기고 빠져나가면 될것 같아. 창 준비 1, 2? 챙겨도 차? 여차하면 읽어야 돼. 기름통? 좋고. 십자휠. 됐어. 가자. 오, 뭐야. 트레일러다. 나이스. 벌써, 아, 잠시만. 나 트레일러 못 쓰잖아,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 경찰차에. 아, 처음에는 이제 차랑 연결해가지고, 아니요, 느리운전을 찍은 게 아니고 뒤쪽에 트레일러가 아니라 경찰차를 둘 생각이었거든요. 아, 그럼 그냥 경찰차를 쓰고 트레일러를 뒤에 달을까? 처음에 계획이 경찰차를 이제 뒤쪽에 달고 다닐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트레일러가 빨리 나와버리면은 이거 좀 고민이 되는군요. 3단 연결은 안될것 같아. 자, 오세요. 일단 돌아가서 음식 파밍 온거좀 먹으면서 작업을 하죠. 여기도 먹을 게 잔뜩 있네. 다 먹고요. 왔어. 약간 안락함. 이거 죽고 작업을 시작하죠. 마음껏 먹어 일단. 몸무게 빠지기 전에. 요런 것들은 살이 좀안 찌는가? 담배. 좋아요. 칩좀 먹어주고요. 그래, 강답칩도 계속 먹으면 살이 찌지. 됐어. 오케이, 오르고 있다. 자, 여기다가 트레일링. 천을 뗐다 붙였다로 반복합시다. 재단술. 실을 벌써 다 썼나? 에헤, 좀비를 더 많이 잡아야겠는데, 이거? 그러면은 차량 정비라도 조금 읽으면서. 캐릭터 안 졸리나? 그래서 잘 돼야겠지. 자. 꽤 오래 자는구만. 좋아요. 야, 서서 자는데 모션이 있네요, 다시 보니까. 몰랐네. 자, 좀비들 잡아서 실을 좀뭐 챙겨봅시다. 실이 필요해. 다 분해. 다 잘라. 찢어. 맞다, 이번에 파밍한 거 여기다 쌓아야죠.
무거우니까. 어딨어? 여깄다. 115개. 음식도 좀 막 먹어버리고요. 빨리 몸무게를 찍어야 돼. 좋아요. 갑시다. 경광등 울리기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파 경적 소리 정도면 적당한데. 어디 가서 잡을까? 다치죠? 나는 지금 7이 필요하다. 어? 실 됐나? 천에서 실 뽑는 거예요? 원래 천에서 실 나오는데요? 원래 천을 찢으면 실이 나옵니다. 기본이 원래 나오는 겁니다. 자, 트레일링 올려라. 아, 벌써 다 있어? 안 되겠다. 좀 더 학살해야겠어요. 아, 다른 모드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모드겠죠. 제 거랑 다른 거 있으면 대부분 모드일 겁니다. 예, 모드가 워낙 많아가지고. 제 거 플레이는 노가다적인 부분만 제외하면은 바닐라랑 똑같기 때문에, 노가다 하는 것만 내가 하는 거 아니면은 똑같아요. 예, 노가다적인 부분만 들어있는 거라. 그래서 새로운 게 있으면은 그건 아마 모드일 거예요. 잠깐만, 과적이야. 좋아요. 다 찢어버리고. 옷 찢기가 여기 있던가 혹시? 그래서 귀찮아져 버리네. 아, 있네. 오른쪽 마우스 누르기도 귀찮다. 대작창에서 한다. 즐겨찾기 하고요. 데님 바비? 데님 찢기 여깄다. 그래, 이걸로 하면 편하지. 시체 위에서 제작장 꺼내서 합시다. 이게 훨씬 편할 거예요. 버리고 넣고. 자, 요거 하면 되죠 이제. 어우, 편해라. 어, 야야, 잠깐만, 좀비 왔다. 찢어. 휴. 어, 꽉 찼어? 이번에는 레벨업을 할 것 같군요. 레벨업을 하죠. 당장 재단 랩부터 올리는 걸로 시작해서 기본을 잘 닦아놔야겠어요. 트레일리? 레벨업 하지? 그렇지. 레벨업 하면은 재단 2, 2권. 이 마취들도 슬슬 맛이 가는구만. 좋아요.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어. 읽고 버리도록 미리 해놓죠. 읽기 가속이요? 예, 읽어도 계속 잘 읽죠?
읽은 다음에 가속해도 빠르게 이게 읽어주는 거죠, 얘가. 책 읽는 걸? 답답하긴 해. 그래도 가속이 있는 게 어딥니까? 가속이 없었으면은 하루 종일 책 읽고 있어야 돼요. 몇 시간을 둬야 책을 다 읽지? 어마무시하죠. 바닥에 떨궈 놓은 음식 좀 먹고요. 가방에 음식이 좀 있나? 오케이. 몸무게. 수직 상승해. 나이스. 잠을 좀 잡시다. 아야야. 잠. 조금 밤에 일어나겠구만. 상관없어요. 헬기? 헬기 떴다. 하필 나 자고 있을 때 헬기가 뜨냐? 오, 야야야야야! 아니, 야, 씨, 자고 있을 때 헬기 떠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여기까지 왔네, 세상에. 좀비를 어디다 모으지? 여기서 저기 잠자는 곳이니까 질병 때문에 죽기 싫으면 딴 데서 모아야 돼요. 야, 헬기와 함께 사냥을 합시다. 헬기 이벤트 열려버렸다. 그래, 옷재로 좀 얻으라고 헬기가 나타나 주네요. 6일차에 헬기면 좀 빠른 편인데? 방금 레벨업? 맞다. 책을 딴 데다 뒀다. 아니, 의자를 딴 데다 뒀다. 제자리 휴식해. 일단 폐요. 와. 잔뜩 온다, 잔뜩 와. 다음. 일단 헬기 소리는 지금은 안 나요. 또 오나? 헬기? 자, 오, 야야야, 사방에서 오고 있어. 여기다 시체를 좀 쌓고 싶은데? 한쪽에 시체 쌓는 거는 워낙 좀비가 위험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시체 쌓다가 내가 시체가 될 수도 있어. 어이쿠. 의자를 챙겨올 걸. 이거 분명 휴식이 필요할 텐데. 들었나? 몰라. 옷 찢고 있어. 제자리 휴식하는 거. 이걸로 시간 빠르게 휴식할 수 있죠. 휴식. 잡아요. 야, 버려. 무겁다. 지금 체력을 보존해야 돼가지고. 무게를 채우면 안 돼요. 좀비가 얼마나 더울지 몰라. 헬기 때문에. 되게 먼 거리에서도 오거든요? 여기가 시체 밭이다. 총은 또 누가 쐈어? 이제 총소리도 나네. 오, 엄청 많다. 야야야야. 한 바퀴 돌아. 또 오나? 일단 지도는 보고요. 메모 적힌 건 가방으로. 옷은 찢고 있어, 일단.
와. 야, 끝이 없겠는데 이거? 헬기 때문에 엄청 멀리서 오니까 거의 토너먼트로 계속 잡아야 되네. 물론 한 번에 몰려오는 것보다는 그 체력 관리는 좋긴 해요. 이게 체력 관리하긴 이게 더 좋네. 와. 비디오 가게에 또 좀비가 모여들었구만. 헬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 헬기가 와가지고 비디오 가게 갈 때 거점에 좀비가 좀 차있겠는데요? 이거? 조심히 해야겠어요. 일단 특별한 거 없으면은 다 찢어버리죠. 다 찢어. 오야야야. 그래서 그만. 실평화? 허! 전 찢은 게 엄청 쌓였다. 자, 이제 제 쪽 좀 봅시다. 천 찢다가 레벨업 해버렸네? 야, 와봐. 잡아줄게. 내부에 있으면 좀 곤란한데. 일단 헬기가 준 선물 잘 받도록 하죠. 다 찢어요? 다 찢어. 됐다. 근데 이거 헬기 웨이브도 지금 막아냈는데 아직도 좋은 가방을 얻지 못했다. 슬슬 이거 가방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적어도 여행용 배낭으로 바꾸고 싶다. 여기 좀비 없나? 안은 외외로 깨끗하네? 어? 이 좀비는 잡아야 돼요. 얘 나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 좋아요. 잠깐만. 그 좀비 있나? 아니야. 어우, 뭐야 이거. 여기 누워있던 애가 또 일어나버리네? 심지어 얘는 내가 옷을 찢었던 애잖아. 내가 죽인 좀비가 알아서 일어나버린다니까? 야, 이건 좀 위험하다. 위험한 게 패치가 돼버렸네. 내가 죽인 좀비가 그냥 일어나버리네? 계속 누워있다가? 저건 좀 위협적인데요? 하지만 시체 소멸 시간. 하지만 전 이거 한번 즐겨보죠. 이미 피할 수 없는 거 즐겨봅시다. 또 시체가 쉽게 사라지면은 타이밍할 때 좀 아쉽기도 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일어나면 무섭죠. 아, 다양한 곳에서 억과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무섭구만. 내 앞에 있는 좀비가 일어나 버린다고? 자, 일단 다시 작을 하죠. 이번에 잔뜩 실을 가져왔으니까 레벨 잔뜩 올릴 거예요. 그러게요. 나 자는 방에 시체 하나 두고 잤는데? 외로우니까?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자고 일어나면 물리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아, 이건 좀 아쉬워. 내가 키우는 좀비 이거 나랑 같이 잠자는데
일어났더니 내가 시체가 될수 있잖아, 이러면. 에, 좀 아쉽구만. 몸무게. 뭐야? 아까 그콩 먹은 거 뒤늦게 발생했나? 지금은 쫙쫙 오르네요? 예, 실시간으로 몸무게가 오르고 있어. 일단 재단수 3건이요. 재단수 3건. 음식 이제 얼마나 남았지? 음료수만 남았군. 굶주림 떠도 이거 굶주림 뜰때 해야겠네요. 비몽사몽. 일단 비몽사몽 떴지만 지금은 여긴 안전하니까 블루투스도 꺼놓을까? 책쭉 읽고 자기나 합시다. 담배 피고 18시. 트레일링 좋아요. 쫙 올려. 방어구로 아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물려도 끄떡 없도록. 끝났어? 실을 다 썼다. 재단수 3고는 버리고요. 천도 버리고 다시 실을 모아와야 되는 모험을 떠나야겠구만. 하지만 지금 잠이 완벽해. 일단 잠. 정신이 혼란스러워? 아, 약 먹어라 그냥. 체력이 지속적으로 깎인다고? 그건 안 되지. 조금만 먹고 잡시다. 잠. 좋아요. 긴장 완화제 몇 개나 남았지 이제? 긴장 완화제 소중한 거. 2개? 됐어요. 일단 아까 그 시체 싸운 곳으로 가서 또 신나게 파밍을 해보죠. 저기 있다. 헬기에 헬기가 준 선물. 다 와라. 어야야야야. 가봐. 한번 템싹 봐주고요. 분해합시다. 이제 이거 꺼내서 하죠. 바로 전투 안 하니까. 좋아요. 찢어. 다 찢어. 어우, 무게 차는 것좀 봐. 7, 63개? 그렇지. 병합하면 줄어들지만 엄청 많군요. 7개? 천은 버리고. 가죽 조각은 챙겨야 돼요, 무조건. 자, 여기 있는 것도 찢죠. 됐어. 다 찢었나? 됐다. 다 벗겼다. 지도 한번 읽고 버리고. 쓸만한 템은 없고요. 담배나 주워보죠. 속옷도 찢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종류별로 속옷이 있네. 자, 좀 찢고. 아, 속옷 찢는다고요? 속옷 찢는다고 19세 게임이 된다니. 천을 얻기 위할 뿐입니다. 억울하구만. 응? 벗길 수 있는데요, 이미?
짧아요. 요거 벗겨 이렇게 벗기면 되죠. 찢지는 않지만 벗겨버리면 되죠. 아 이거 찢어버리면 참 좋았을 텐데. 반갑습니다, 소아라님. 속옷을 추가해놓고 찢는 거는 빼놨어. 제작자가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낮아가지고 추가를 안 했을지도? 담배. 일단 핵이가 가져다준 선물은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제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또 시작하죠. 공방이다. 나의 공방에서 작업 시작. 괜찮아요. 아직 매우 배고픔이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야. 좋아요. 재단술, 계속 해도 되지. 재단술 오랩. 스톱. 천을 또 꺼내고요. 작업해. 뭐야? 심한 갈증. 심한 갈증은 안 되지. 담배 피고. 굶주림. 괜찮습니다. 떨어진 거 내가 보고 있으니까. 작업해. 열심히 일해라. 뭐야? 다 썼어? 그럼 뭐. 약한개 빨고 자기 전에 음료수 두캔딱 마시고 잠자면 꿀잠을 잘수 있죠. 됐어. 자, 또 이동하죠. 이번에는 안개가 꼈네. 이번에는 음식을 좀 가져와야 돼요. 애들 옷도 찢는 건데. 십자율 렌치. 아 이거 왜안 버려놨나. 무거우니까 이것도 버려놓죠. 꼭 주워가야 돼 나중에. 오 뭐야 이거. 갑자기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와 자, 다 찢어라. 갈수록 실이 잔뜩 나오니까 레벨업 금방 할 겁니다, 이제. 실만 있으면 레벨업을 할수 있어. 다 버리고요. 배고프다. 갑시다. 아, 잠깐만. 지금 사냥하는 거 괜찮은 것인가? 안개가 엄청 장난 아닌데요? 조심히 사냥합시다. 헛. 역시나 찢을 건 찢어주고요. 오야야야. 찢어. 가서 다음이요. 마차트 한 개는 이제 넣어놓고 한 번만 수리하는 게 효율이 좋겠죠? 마치죠. 찍고. 에헤이. 사무라이일 수 있어요 이번에. 예, 창 붙여서 수리 한번 해야죠. 장검 스킬이 이번에 마구잡이로 증가할 겁니다. 쓱.
야, 어디서 잘 찾아온다? 카타나 금방 얻죠? 뭐야? 아니, 뭐 어떻게 냄새를 싹 맡은 것이지? 이것도 계속 저한테 오네요? 신기하네. 옷 찢는데 소리가 좀 나나봐. 야, 올 거면 한꺼번에 와라. 찌는데 겁나 귀찮게 하네. 버리고 버려. 실은 병합 가방에 넣어. 버려. 자, 이제 안 오겠지? 맞겠죠? 됐어. 가죽. 가죽을 가진 친구가 없다고? 에헤. 어? 루이빌 시도. 지금 이제 한번 확인해보죠. 이 정도면은 아마 완성이 됐을지도? 아, 두 개! 두 개가 모자라. 야, 근데 엄청 넓구나. 야, 장난 아니게 넓군요. 제 지도 몇 개나 필요한 거야? 정신 나갈 것 같구만.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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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병합 됐어요. 뭐야, 이거 루이빌 지도네. 다시 보니까 어허. 자, 이번엔 음식을 빨리 챙겨보죠. 응? 찍고요. 다 찢을. 맞다, 슬슬 아이쇼핑도 해야 되는데. 창문 부수고. 에이, 옷도 살살 이제 껴입어야 돼요. 옷에다가 강화를 할 거니까. 하와이 셔츠. 바지는 제일 좋은 거 얻었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탱크탑도 괜찮아. 내 옷 중에서 구멍 난 게 있는가? 이걸로 보면 되겠구만. 구멍 난 건 없어. 또 입을 만한 거. 유감스럽게도 더 좋은 옷들이 없네요. 오, 잠깐만. 깜짝이야. 오, 얘는 또 왜 이러나? 가짜 시체들. 끔찍한데? 휴. 여기 찢을 애들이 좀 있네요. 여기서 찢으면 되겠구만. 야, 이번 모험에서 저 죽은 척 좀비가 굉장히 많은 변수를 만들겠구만. 죽은 척 좀비 주의해야겠어요, 저거. 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죽은 척 좀비가 변수를 좀 많이 만들 것 같아요. 무서운데? 죽고 다시 일어나는 좀비가 저 친구들입니다. 제가 좀비 죽여도 부활합니다. 예, 그 진짜 좀비가 나와요. 내가 죽여도 일어납니다, 얘네들. 내가 죽인 좀비 아닌가, 애초에? 여기 제가 쓸었죠? 예, 저 일어나는 것들 내가 죽인 준비들일걸요?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잠깐 동안 동면 상태에 있던 거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 무서운 녀석들. 어음된 가죽이요? 근데 가죽이 부족해질 일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잡으면서 실을 얻어야 되니까 아마 한 가죽 100개 정도 얻을 텐데 그거면은 충분해요. 부족해질 일이 없어요. 지도 한번 봐주고 완성인가 이러면? 아, 두 개는 아직 안 나왔네. 아, 이게 새로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랜덤이죠? 헤헤. 어? 나 속이 안 좋다. 게다가 굶주림도 있다. 슬슬 실 작업은 그만하고 음식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이만큼 했으면 충분한 것 같아 이제. 음식을 주세요. 근처에서 음식 좀 챙겨갑시다. 담배도 한대 피고. 속이 안 좋아. 자, 보자. 음식이 있는가? 상가 중에서. 일단 약 하나 빨리 줘. 여기 어때? 음료수? 모자란데? 야, 음료수 하나 마셔, 일단. 굶주림 때문에 계속 빠지니까. 좋아요. 음식. 어, 여기도 옥화겠다. 그래요. 이 옥화계도 탑시다. 다이아몬드 스웨터를 좀 원하거든요. 그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저기 털기 전에 음식부터 어떻게? 어? 식당. 근데 좀비가 좀 많이 많은데? 야, 약 먹어. 잡자. 뒤로요? 자, 시체는 살짝씩 파멸을 하면서 가고요. 슬슬 가죽 재킷만 찢어도 될것 같아요. 가죽류만 찢어가도 완벽해. 잠시만, 이 친구 차 키가 있는데 다시 보니까 쉐보레 다트. 어, 졸림 뜬다. 저 식당에서 빨리 음식만 구해서 돌아갑시다. 더 이상 그만. 식당. 음식이겠지? 자, 봅시다.
아, 이거 그냥 들어가기 무서운데? 물건 관리 레벨업? 잠깐, 문이 열려있다라고요? 어, 진짜요? 어디 있겠대? 잠겨있는데요? 아, 여기, 여기가 있네. 여기를 못 봤구만, 세상에. 좋아요. 두 마리가 흔들거리고 있고요. 17회. 아, 갔다. 오, 그렇지, 그렇지. 먹을 거, 먹을 거. 휴. 양배추 하나 일단 크게 베어 먹어라. 맥주도 한 잔? 몸무게는 어때? 오케이, 적당하다. 식당에. 어, 뭐야? 좀비가 우는군요? 프리. 25%? 목공 레벨을 살짝 올리면 이것도 증가하죠. 목공 레벨도 좀 올려볼까? 자, 저 친구는 무시하고 음식을 구했으니까 돌아갑시다. 옷집. 다음에 올게. 거의 다 왔어요. 재단술 레벨이 이제 별로 안 남았어. 프리 한번 해주고요. 오른손. 야야, 디버프가 좀 많다? 안되겠다. 하다보니까 디버프 엄청 쌓였네요. 야, 뛰어라. 비디오 가게. 뭐야, 얘들 왜 왔어? 야, 여기 왜 왔니? 지금 오시면 안되는데? 에, 빨리 비켜. 난 지금 빨리 휴식을 가져야 한다. 에헤이. 어? 왜 이렇게 빨리 붙어져? 아, 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창에 빨리 붙여야겠다. 잡아요. 왔어. 공방 도착. 수리 한번 해주고 도착하고 회수. 수리 됐어. 등 창을 넣어놓고요. 됐어 됐어. 식사를 조금 한 다음에 다시 공방 오픈. 작업해라. 다만 가죽 조각은 떨궈나요? 이거를 재료로 쓰면 너무 아까우니까 천을 쓰죠. 트레일링. 레벨업. 이제 책을 읽으면 4권 나왔다. 아주 단단하게 합시다. 아, 이거 근데 성능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네. 좀비한테 물릴 수도 없고. 이거 단단하게 만들고 좀비한테 일부러 물려볼까? 자, 책을 싹 읽고요. 그래요, 너무 무섭죠? 혹시 모르지. 테스트하다가 1%로 터지면 어떡해. 아, 성능을 확인할 수가 없어.
책 달고 물좀 떠. 식사도 조금 하고요. 다시 공방 오픈. 실을 꺼내놓죠. 꺼내는 시간도 시간을 잡아보고 니까 실 60개 올라가라. 재단소 말레이브 찍는 것이야. 손이 엄청 빠르군요. 요거 하고 나서 차도 좀 구하고 이것저것 하겠죠. 일단은 오늘은 뭐야? 이거는 실이 아니라 천을 다쓴것 같아요. 야, 밖에서 천좀 가져와라. 오씨, 좀비 아예 안 보인다. 비몽사몽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주변에 좀비 있어요? 야, 안 되겠다. 밀쳐라. 나가지 말걸 그랬나? 비몽사몽 걸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내등 뒤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비몽사몽 겁나 위험하죠? 야, 주변 봐라. 치아가 등뒤 엄청 좁은 것좀 봐. 야, 빨리 가져와. 좀비 나 보기 전에 천. 천또 흩뿌려 놓은 곳 없나? 아, 웜든 천은 필요 없어. 여기서 가져오죠. 여기 잔뜩 있죠? 아, 잠깐만. 좀비 있다. 이것만 하고 비몽사몽 해결하죠. 야, 비몽사몽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바로 옆에 있는 좀비도 안 보여요. 얘가 졸려가지고. 야, 이건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고. 작업하고 자죠. 7렙? 레벨업 할수 있는가? 됐어. 잠. 약 먹고 자. 휴. 잘 잡고. 자, 빨리 밖에서 실만 챙겨오죠. 찢을 수 있는 거좀 찍고요. 메모 적힌지도 챙겨야지. 실실실. 그리고 밑에 좀비 있더라고요. 와라. 아마 먼 데서 찾아왔겠죠, 여긴? 오야야야야, 이놈 뭐야? 누워있던 게 일어나버리네? 등 뒤가 항상 무섭구만. 야, 여기 좀비 쌓여있는데 이거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막? 무서운데? 일단 총 가져오고요. 덤으로 좀 찢자. 됐어. 갑시다. 이제 다시 공방 오픈. 좋아요. 라드 한개 볼까요? 책 읽죠, 또. 아, 더 돌려야 되구나. 앞에 있는 좀비요? 괜찮아요. 주의하면서 열고 닫고 하면 되죠, 뭐. 아이고. 실.
작업. 잘때 스스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한 마리 정도는 문을 못 뚫어요. 제가 문을 열고 자지만 않으면 됩니다. 괜찮겠지? 이제 팔레.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군요. 이거 재단 수작. 하지만 이걸 안할순 없지. 언젠가 또 버그가 날 위협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한다. 약 먹고 줄 담배. 잠. 맥주 한 잔? 뭐야, 맥주로는 취하지도 않네? 이 녀석 술이 쎘구만. 아니, 센게 아니라 원래 맥주 하나로 안 취하나? 그래도 약간 취기는 오르지 않나? 전혀 안 오르죠, 얜. 내려놓고 더 챙겨야 되네요. 슬슬 차를 볼까요? 지금 전기 아직 안 끊겼겠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야야 이놈 봐라. 일어나려고 하네, 이거. 시간 가속에 갑자기 멈추길래 뭔가 했더니만. 기름. 생각해보니까 기름을 미리 담아놨어야 되는데 안 담아놨네? 뛰어가요? 주유소 갑시다, 주유소. 기름, 전기 아직 살아있나? 나이스. 그러니까 기름통이 안 담아도 되는 것인데? 이게 익숙해져 버렸어. 위스키병에도 담아지죠, 이제. 와라. 간장 안 먹어. 마가린. 이 친구도 옷은 찢어버리죠. 여기도 데님천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찢어. 병합. 찢은 천 슬슬 모으죠. 음식. 여기 음료수 많던데 더 챙겨줘. 이거 그냥 왠지 모르지만 여기 전체가 다 음료수 칸이야. 됐어. 왜나 졸리잖아. 음료수 한 잔? 그럼 겸사겸사 기름 담죠 여기다. 됐다. 좋아요. 가솔린이 들어있는 뭐냐? 가솔린 들어있는 위스키병. 일단 졸리니까 전투는 많이 하지 맙시다. 앞으로 때리는데 이렇게 넘어지네? 어우, 씨발. 여기 있는 천. 가져가야죠. 하다 보니까 천이 모자라지기 시작했어. 218? 충분하다, 이러면. 가자. 집으로. 죽고요. 반갑습니다.
엑스 표시한 거요? 모드 아닌데요? 원래 됩니다 이거. 이거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뜹니다. 원래 있는 기능이죠. 미니맵에 뭐 표시하는 거 원래 됩니다. 장고에도 뜨지요? 요거로 안 하셨나 보네. 여기 S키 누르면 켜고 끄게 있는데 이거 꺼놓은 채로 게임을 하셨나 보네요. 아무튼 식사. 자 보자. 공방 오픈. 레벨업하고 음료도 살짝 마신 다음에 잠을 자면 이제 최종 단계예요. 딱 한 단계만 남았다. 좋아. 레벨업 해라. 드디어 이제 9렙 10렙만 남는 거야. 책도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이제. 재산소 로건. 하, 이번에는 만약에 버그로 한 대 물려도 절대 안 뜰 거야. 이거 진짜 확률 낮거든요, 진짜. 두꺼운 피부까지 갔기 때문에 두꺼운 피부에 상처가 나오는 게 마이너스 30%죠. 이거에 만약에 가죽까지 배포로 했는데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이거 덧대 놨는데 버그로 한 대 물렸다고 이거 만약에 그 물림 뜬다. 이거는 로또 사야 돼. 이거 말도 안 되게 낮은 확률인데. 사실 그때 걸린 저 버그도 나올 확률이 낮아요. 좀비랑 겹쳐서 제가 때려봤는데 웬만하면 그 버그 안 걸리더라고. 좋아요. 맞다, 몸무게. 몸무게 신경 안 쓰고 있네? 아우, 다행이다. 몸무게가 다행히 멀쩡하네. 그럼 일을 해야지. 실. 천. 작업. 다 썼고요. 자야 되는데, 아, 이거, 시간대가 좀 애매하네. 이러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지. 지금 자버리면은 어두울 때 일어나겠죠? 차량정비 한 권을 읽는다. 차량정비까지 읽어. 원래 때려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거 웬만하면 안 때려지는데? 제가 공격을 그 이후에 해봤거든요. 보니까 그 맞을 때 특정 모션에서 버그로 때려줘요. 근데 심지어 저는 좀비가 앞에 있는데 좀비를 안 때리고 차를 때렸으니까 그거는 버그긴 해요. 그냥 트레일러를 때리면 때려지는 건 맞는데 좀비가 있는 상태에서 좀비가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그게 때려질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좀비가 안 때려지고 뒤에 있는 좀비가 때려지는 것처럼. 아무튼 그 버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굳이 근데 차가 아니어도. 예, 밀시공포증 들었죠? 굳이 차가 아니라도 좀비가 뭉쳐져 있어도 뒤에 있는 좀비를 때릴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좀비가 아니라. 그럴 때는 위협적이죠. 어차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잘못 걸리면 죽는 버그. 차량을 때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뒤에 있는 걸 때린다는 게 중요한 버그라. 자, 약 먹고 자라. 담배 피고 잠. 뒤에 있는 뭔가를 때린다. 그래서 이번에 좀비 뭉쳐져 있으면은 뒤에 있는 좀비가 맞아도 그 다음에 대처가 가능할 정도로 제가 거리를 두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침이 됐구만. 이제 슬슬 재단수 레벨이 마스터 되어간다.